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현재 영국 SAS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군대를 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에 남겨진 BTL 60 전차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노획해가고 있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늘 키이우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발의 미사일이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러시아 T-80 BV 탱크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점차 이지움에서 집결 중입니다. 훗날 슬로반스크를 공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은 학교인데요. 러시아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인해 학교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건물 95%는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투폴레프 22 M3 폭격기를 활용하여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200여 명은 아조프스탈 공장에서 포위를 풀기 위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의 체첸군입니다. 또 얘네들은 작전지대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획을 영상을 통해 다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 해군 모병대입니다. 이는 경계를 하며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리우폴이 되진 않았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는 침몰한 모스크바함에 대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OS-1 브라티노 다연장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20m 박격포를 러시아군 장갑차에 발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BTR이 포탄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3 기계화요단입니다. 연기가 자욱히 낀 모습인데요. BM-21이 맹렬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일제 폭격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드론에서 찍힌 폭격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함의 침몰에 대한 보복으로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속탄 공격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사망세계는 우크라이나에 6만 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2만 5천 발의 대공 미사일을 조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RM-70 다연장포도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제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하나로 1조 3,880억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상원 의원인 올가 코비티디는 독일이 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8억 달러 규모, 하나로 9,836억 원 규모의 군사 우주 패키지를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합니다. 국제 통화 기금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금 조달을 14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하나로 1조 7213억 원 규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수출을 완전히 막으면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원 중심 경제를 가진 나라인지라 석유와 가스 수출을 막게 되면 러시아 전체 자산의 40%와 연방정부 예산의 60%가 날아갑니다. 이유는 4월 24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석탄 금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침몰한 모스크바함에는 다행히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